동이족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 동이족이 산동반도 쪽 동이족과 만주 쪽 북방 동이족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학계에서는 이 동이족을 구분함으로써 산동반도 쪽 동이족은 한민족과 우리 민족과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산동반도 쪽 동이족은 이 남색족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만주 쪽 동이족은 황색족과 남색족의 혼혈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산동반도 쪽 동이족은 황색적인 한족의 시조가 될 수 없습니다. 조상들이 될 수가 없죠. 자, 첫 번째 복희를 먼저 보겠습니다. 로사 10권에 복희씨를 푸른색 어금니인 창아로 불렀다고 하니, 풍성을 가진 복희씨는 남색적인 풍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정지구는 동방의 창색을 주장하는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태호 복희씨는 방아이며 일명 창아라고 한다. 성이 풍이어서 봄의 황제이다. 후한서 동이열전에서 구이를 설명하면서 풍이가 나오죠. 남이가 빠졌었는데 원래는 남색족이죠. 근데 중국 기록에서는 색족이 아닌 이로 써놔서 남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후한서에서는 남이가 아니고 풍이라고 바꿔놨단 말이에요. 근데 복희씨는 풍성이에요. 그래서 풍이라는 것은 복희의 자손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남색족 중에서 복희의 자손을 풍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신농씨도 외문유치 염제 신농씨의 창색이라 했음을 알아보았으니 역시 남색족입니다. 춘추명력사에 전하길 신인이 있어 성년이라 이름 지었다. 얼굴은 푸른빛에 눈썹이 크며 옥리를 머리에 이었다. 옥리는 오경과 같은데 신농씨이다. 이 창색 대밀에서 신농씨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주석을 단 사람의 의견일 뿐이고 신농씨라는 근거는 좀 약하다고 봐요. 신농씨가 과연 신인이었을까 의문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 외에 남색적으로 추정되는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양과 창림. 헌어는 원래 창제로 남색족이니 그 자식들 역시 남색족일 것입니다. 25명의 자식들 가운데 청양인 현효 또는 소호가 되죠.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남색족으로 보입니다. 이 소호라는 것은 태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청양이었죠. 이 청양에서 청이 이 푸른색이잖아요. 그래서 남색족이라 볼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창림은 한서 윤력지에 헌원의 둘째 아들인 창의 아들로 고양이라고 나옵니다. 전옥고양 역시 창림이란 이름에서 남색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의도 마찬가지로 남색족임을 알 수 있죠. 창림은 전옥고양이라고 한서 윤력지에서 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인 헌원의 둘째 아들인 창의도 역시 남색족이란 말이죠. 창림은 창의 아들이다. 천하에서는 고양씨라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림 창의, 바꿔서 창의 창림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남색족이란 말이에요. 둘 다 창이 들어가죠. 창일, 또 다른 남색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헌원의 사관으로 한자의 원형 글자를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창일입니다. 창은 곶간이란 뜻 외에 푸르다, 푸른 바다색이란 뜻도 있고, 푸를 창은 곶간 지붕 위에 피어난 풀들에 의해 푸를 창이 되었습니다. 창일의 창은 곶간이란 뜻보다 푸르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힐은 곧은 목이라는 뜻이니 창힐은 푸른색 목이라는 뜻으로 남색족 또는 혼혈되어 목 부분이 남색임을 암시합니다. 오마이뉴스 진시황 병마용 원래 색깔이 있었다 라는 기사에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토용들이 색깔이 칠해져 있죠. 지금 이건 남색족으로 보이는데 얼굴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게 색칠이 벗겨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실제로 혼혈로 인해서 얼굴색이 이렇게 색깔이 섞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창일 역시 색깔이 섞여서 이 목 부분이 아주 진한 청색, 남색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일의 문자로 생각되는 것이 갑골문보다 1000년 이상 앞섰다고 밝혀진 4500년 전의 골각 문자로 군자국 시대의 문자입니다.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갑골 문자보다 1000년 앞선 골각 문자 발견. 2008년 10월 22일 기사네요.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족 문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갑골 문자 이전에 다른 형태의 골각 문자가 산둥성 창러현 지역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했죠. 그리고 이 글자를 창러 골각문으로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이 형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골각문이고 요거는 갑골 문자죠. 뭐 너무 오래돼서 형태가 갑골문처럼 분명하진 않은데 여기 보면 뭔가 파서 글씨를 쓴 것이 나옵니다. 이 글씨라기보다도 그림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지도로 보면 산둥성 창러현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동이의 주 거주지예요. 주 세력권이란 말이에요. 이 동이는 현재 동이가 아니고 남색족이라고 그랬죠. 산동반도에 살던 동이는 남색족이라고 했습니다. 도안의 형태는 다양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전복 문자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새긴 연대는 4000에서 4500년 전으로 보인다고 하죠. 용산문화라고 한 룽산 신석기 시대에 해당된다라고 하네요. 중국 고고학자들은 당시 산둥 지역은 한민족을 포함한 동이족들이 집단으로 거주했기 때문에 이 골각 문자는 동이 문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나오죠. 이게 원래 남색족 그 세력권이라고 그랬죠. 이 한민족을 포함한이라고 했는데 현재의 한민족은 그 북이와 혼혈이 된 만주 동이의 후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남색족의 특징인 몽골 반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요임금과 순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임금은 소호인 청양의 자손이고 순임금은 창림인 전욱고양의 후손이니 둘 다 남색족 후손입니다. 창제의 후손들이니 남색족이 당연하고 황색족과 혼혈일 수도 있습니다. 헌원이 나왔다는 백미는 산해경 해외서경에 백신이라 하니 백색족과 혼혈로 생각됩니다. 당시에는 구이가 몰려 살았기에 백색족 여인을 첩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백민국은 영어의 북쪽에 있다. 하얀 몸에 머리를 풀어 헤쳤다. 창제의 군자국은 시안 쪽에 수도를 둔 적이 있는데 이때 백색족들도 함께 이동했을 것으로 보이며 시안에서 비교적 가까운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4000년 전 백인 미이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라진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라는 책 287에서 289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수백 고의 코카서스 인종 미라들이 발견되었다. 체첸맨 역시 무려 10개의 모자와 함께 묻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로마인들이 쓰는 모자처럼 보였고 다른 것들은 베레모, 챙이 달린 모자, 원뿔형 마녀 모자 등이 있었다.
이 원뿔형 마녀 모자라는 것이요, 그 변환족의 특징이에요. 그 변이라는 것 자체가 이 원뿔형 모자를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 개의 모자를 다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민족들이 시안 쪽에 아니면 타클라마칸 사막 쪽에 몰려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모자는 이 여러 미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가 묻힌 연대는 기원전 1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DNA 분석은 그가 켈트족임을 밝혀냈다. 이 켈트족이 유럽에 사는데 왜 갑자기 여기 있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옛날에 군자국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처럼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살았단 얘기죠. 미라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은 4000년 된 누란의 미녀로 이 미라는 1900년 3월 28일에 고대 중국의 위수지였던 마을에서 스벤 헤딘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 여성 미라는 기다란 금발머리에 사망 당시 45세였다. 음식이 든 바구니와 함께 묻혔는데 그 안에는 재배한 밀, 빛, 깃털 따위가 들어 있었다. 이런 인물들 외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등의 여러 나라가 남색족 후손 국가들이에요. 헌원과 그 자손들을 시조로 삼는 왕조는 하운주 3대가 있고 희성 국가는 주나라의 제후국 중 노나라, 진나라, 정나라, 오나라가 있습니다. 그 외 여러 왕조가 헌원의 후손이 세웠다고 합니다. 이 희성이 누구 성이에요? 헌원의 성이에요. 그런데 희성을 쓴 국가들이 여럿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남색족들이겠죠. 창두, 병마용경에서 창색 군인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지난 시대까지는 남색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문해자와 중국 고대 문화라는 책 90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대에는 노예의 신분을 나타내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창두는 진생의 기의군 중에 창두대에 속해 있는 노예 신분의 기의군을 부르는 말이다. 창색족이 왕위를 계승한 주나라가 멸망하고 한국인들처럼 혼혈되어 황인종화된 경우는 살아남고 순수 창색족들은 대부분 노예가 되어 용병으로 참전해서 사멸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창두는 사기 항우본기에 나오는데 기록만 보면 창색족과 연관시키기 어려우나 토용의 창색으로 볼 때 남색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색족만 혼혈된 것이 아니고 다른 색족들도 오랜 시간에 걸쳐 혼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혈은 천재의 출현으로 인해 전 세계의 구족이 몰려들어 구이를 이루며 살았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사라진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라는 책 294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현대 인종의 DNA와 고대 인종의 DNA는 위구르족, 카자흐족, 키르기스족, 중앙아시아의 사람들이 모두 백인과 동아시아인들의 혼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대와 고대의 DNA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는 다시 한번 고대나 현대나 아주 많은 문화가 유전적으로 여러 인종들의 혼합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라는 책 255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코케시안의 유전자 HLA-A1 분포를 보면 아직도 우리의 피 속에 인도 아리안족의 피가 흔적으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을 비롯해서 지구상 몇몇 민족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 유전자 KLA-B-59를 통해 보면 보다 확실하고 놀라운 진실에 접할 수 있다. 카톨릭 의대 한훈 교수에 의하면 이 유전자가 발견되는 지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신장 위구르, 인도 서북부의 수라스트란 반도, 태국 북부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살고 있는 라후족, 그리고 미국 동북부 지방의 백인 혼혈족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남색족의 위인들과 남색족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산동반도에 거주하던 동이족은 남색족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한민족은
동명이 남아할 때 부귀와 혼혈돼서 그 혼혈이라고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남색 쪽과 황색 쪽의 혼혈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산동반도 쪽 동해와 만주 동해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족과는 다르다고 했죠. 황색 쪽인 한족과는 달라요. 그런데 남색 쪽 위인들인 사망오제부터 하운주까지는 남색 쪽 역사이기 때문에 한족 역사가 될수 없습니다. 그거를 구분해야지 왜 군자국 시대가 중요한지 알수 있고, 왜 환단고기가 위서가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